전교 한 6등 정도 그렇죠. 해서 저희. 아니요? 서면은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정말 후회가 남는다면은 산소까지는 추천을 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네. 민수 쌩 하면서 한번 갈게요. 민수 쌩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앞에 보이시죠? 네 보여요 보여요. 하나 둘 셋 민수 쌩! 첫 번째 합방이죠. 근데 육수당님이 또 제 자취방까지 도착하셔가지고 인터뷰 컨텐츠를 또 찢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석상마냥 이제 일단은 자기소개 우리 민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대학교에 양념학교에 재학 중인 육수닭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이렇게 출연하신 이유가 뭐죠? 민우님처럼 네. 잘생긴 것도 아닌 게 아 아닙니다 아, 저... 진짜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저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옷도 네 아시는 거거든요. 네, 아 유효부위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평소에 착용하시나요? 평소에 촬영 안 하죠. 아 평소에 촬영 안 하죠. 촬영 안 하고 네. 사실 제 얼굴을 공개한 것도 영상이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먹방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마 가면을 벗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왜 육수닭이죠? 제가 육수를 했어요. 이제 닭띠거든요. 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닭돌탕 먹고 왔거든요. 육수는 끓여야 제맛이기 때문에 혹시 성적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는 오늘 이 채널을 준비하려고 생활 기록부를 떼어왔어요. 진짜 도플갱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정이 똑같아요. 동병상련을 너무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도 공부를 잘했던 적이 없었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1학년 때 성적은 거의 3, 400등 정도 했었고 네. 내신 등급은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모의고사 성적은 6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문과였죠? 네 문과였죠. 네, 문과로, 네.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전교 12등을 한 거예요. 아 네. 뻘쩡해 진다 일단. 네. 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까지 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적이 계속 상승해서 3학년 때 내신은 1.2등급까지 상승을 했고요. 와 네. 내신은 거의 그러면은 전교권 등까지 왔겠네요. 네. 전교 한 6등 정도. 그렇죠. 아 충분히 이제 수시를 노렸겠죠. 네네네. 그쵸.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많이 떠오르는 출세였어요. 그때는 고려대학교가 OKU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다자녀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자 다자녀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학종을 썼어요. 제가 그때 교육학과였어요. 제가 와 이게 소름이네. 제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썼다 광탈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린 케이스였고 학생부도 그래도 자신이 있었고 자기소개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종이 그때 지금처럼 70%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적 오른 스토리 자체가 네. 교육학과로서 학생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육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8월 8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였어요.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내야 됐었어요. 8월 8일날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자기소개서랑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서류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3일 체크가 안 됐죠? 저는 당연히 자기소개서랑 서류 제출을 같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공박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네. 종종 있는데 사실은 네,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심장이 철컹하는 거예요. 심장 철컹 수준이 아니라 네. 일단 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2011년 9월 29일이었거든요 집에 가자마자 모니터를 딱 끄면서 아시죠? 그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멘트 딱 뜨는... 이렇게 감사함이 안 전달되는 그런 감사함 정말 와 이거는 그래서 진짜 그걸 보고 제가 사실 펑펑 울었어요. 그럼 이게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내용물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하는 거 이제 최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자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고 제 스터디 플래너를 보시면은 서울대학교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예 생재수로 갑니까? 수시를 합격하긴 했는데 그냥 생재수를 결심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아 원했던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진학을 했으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생활은? 아 근데 요거는 아 제가 어거를 떡밥을 못 물었습니다. 재수부터 그다음에 육수까지의 그 라이프가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육수당님 채널 아예 그냥 채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네. 페이스북을 하던 도중에 오수생의 미쳐버린 대학생활이라는 설마 이걸 통해서 네. 오수생이 있어?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구독을 하고 여러 개 봤는데 네. 재밌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부끄럽지 않다는 듯이
사장님이 그럼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된다. 이 포스라서 삼수만 넘어가도 그쵸, 그쵸. 사실은 그걸 이제 숨기려고 하는, 나 삼수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대놓고 이제 웃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민우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됐어요 제가. 저는 육수를 했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우님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짠가요? 진짜예요 진짜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저에게 많았다. 희망을 주신 내가 꿈을 이루면은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쳤다.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컨텐츠를 50개 이상은 적어놨어요 사실. 그쵸 이게 근데 준비만 하고 실천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네. 대학교 진학하셔서 대외활동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하고 계신 대외활동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은 그 민우님은 춘삼생과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 춘삼생 네, 춘삼생과 아니 그 대외활동에서 악수를 청했다. 아 맞긴 맞습니다. 거의 도널드 트럼프 외국 정상 포스를 여러분들 맞아요. 이제는 육수가 당당한 거야. 이제 우리 당당해졌기 때문에 바로 숨이 안 돼. 빛이 나더라고요. 빛나는데 진짜. 아 형님 또 솔직 담백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야금야금 빙산의 1강만 지금 공개했습니다. 수당 형님 채널에서 많이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N수를 또 앞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과거의 저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육수를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재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그때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우물한 개구리 닭장한 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틈 안에 또 육수 다 녹여버렸어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좋은 대학교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인성이 좋거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 네 맞습니다. 네. 대학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아쉬움도 많았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정말 후회가 남는다면은 삼수까지는 추천을 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이라는 게 사실 중독이죠. 중독. 그렇죠. 한 번만 더 하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이 정말 많이 듣고 네. 꼭 대학이 좋지 않더라도 스카이를 나오지 않더라도 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당 형님의 또 앞으로의 인생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프리뷰 정도를 제 채널에서 육수닥 형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풀스토리는 여러분들 본인 채널에서 차차 녹일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육수닥님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이상 미미 미라 기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6으로 하시고 예. 저 5로 할게요. 6 6 6 5 아 이렇게? 네 갑시다. 예 밀게요. 하나 둘 셋 예.